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자유와 평등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?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, 신의 뜻이요, 한민족의 각성이다. 해방 후 건줄 같은 조직이 돼 있지 않았더라면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.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해방이 되는 날부터 바로 건준이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치안 유지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됐다.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.